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낙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, 물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하지만 한국 증시의 투심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OMC 회의에서의 빅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세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좀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. 1% 넘는 상승에서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투심 자체는 훨씬 더 좀 밀려내려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, 780선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그 자리가 가격이 이탈이 되다 보니 중심 가격 이탈로 인해서 하락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2시 40분 경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요.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우리가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물 합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차익 거래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즉 지금 시장의 하락은요, 좀 공포가 나은 좀 투심이 약해지는 모습으로서 좀 개별주들의 하락폭이 더 키워지는 모습이고, 대형주들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완전히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FOMC 회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흐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봤고요. 그렇다면은 뭐 이번 주에 뭐 쉽지 않습니다. FOMC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부진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저희가 보면 그나마 좀 나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사실 시장이 좀 안 밀리면 다행일 정도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. 섹터별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우선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도심공항 관련된 이슈와 드론, 그다음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이슈들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22일에는 FOMC 회의도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FOMC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, 사실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을 한다라면 워낙 약세가 조금 안정을 찾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 21일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섹터에서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퍼스텍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지수의 기대보다는 섹터별로 좀 나눠서 좀 대응을 하시는 시장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말씀해주신 섹터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겠고,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뭐 미국 쪽이나 글로벌 이슈들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. 자,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